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목포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매입 부동산을 전부 살펴봤더니 사실상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시는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2020년부터 10건의 건물과 땅을 사는데 45억 원을 썼습니다. 혈세로 매입한 건물들은 근대역사공간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까? 목포시가 1억 3,400만 원에 매입해 2억 7,500만 원을 더 써서 수리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고 유리창 너머 내부는 창고와 다름없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문화 실험 공간으로 출발한 꼼지락 실험실 일관입니다. 여기 문 열어요? 안 열는데. 못 닫든 한 번씩 열고. 한 번씩. 매입에 1억 2,700만 원, 시설 공사에 3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된 꼼지락 실험실 2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 주방,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1억 5천여만 원에 매입해 목포 주전부리를 판매했던 매장은 먼지만 쌓인 지 오래입니다. 여름에 그만둬서 안 되니까 한 달도 못 있을 거예요. 목포 민어거리의 자투리 땅. 무허가 상태였던 건물이 철거되면서 공터만 남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43제곱미터 13평의 기다란 공간을 개방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쪽으로 길 낸다고 그러고. 그거 가는 길이 좁으니까. 1억 4천짜리 땅은 고작 관광 안내판 놓을 장소로 추진 중입니다. 이 부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안내판 같은 거 좀 설치해가지고. 3억 3천만 원에 매입해 리모델링에 2억 2천만 원이 든 사거리 모퉁이 건물은 보수 정비까지 다 끝내놓고도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선착 문화 플랫폼이라고 조금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정확하게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에 8억 원이 투입된 갑자옥 모자점은 모자를 전시하는 모자 갤러리 1관. 절차를 무시하고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매입한 총사업비 10억여 원의 건물은 체험중심 모자 갤러리 2관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혜 매입 의혹이 제기됐던 총사업비 4억 6천여만 원짜리 폐창고는 근대 건축자재 보관센터로 만들고 있지만 정작 전시할 건축자재는 기와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자재를 보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건물을 왜 샀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활용 방안도 주먹구구 임기응변식. 담당 공무원마저 수차례 바뀌면서 500억짜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